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여러분, 여기가 텐트존인데 저쪽에는 보이진 않지만 막 물소리가 들리고. 들리시나요? 계곡 소리 같은 게 들리고, 바로 저쪽에는 저렇게 폭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하나 있고, 여기도 하나 있고. 여기가 아직 그린델벨트 안 갔고, 그리고 캠핑장 뭐 몇 군데 다닌 건 아니지만, 여기가 실물로 봤을 때 제일 예쁜 캠핑장. 저 폭포도 제가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안 담겨요. 이건 실제로 봐야 돼. 진짜 이 지역은 라우터브루넨, 유명한 관광지죠. 라우터브루넨에서 버스로 한 20분 정도 내려오면 있는 캠핑장인데, 이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거, 케이블카를 타고 쉴트호른에 오를 수가 있고, 그 쉴트호른을 오르려면 뮤렌마을을 지나야 돼요. 뮤렌마을 아마 다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. 통나무 위에서 인증샷 찍는 거기 있잖아요. 거기가 뮤렌마을입니다. 이게 스위스에서 가장 예쁜 마을로 유명하다고 해서. 오늘은 그냥 전 여기서 폭포멍을 할 거예요. 그냥 폭포멍 하다가 이따 그냥 저녁 해먹고, 오늘은 그냥 좀 일찍 자고. 왜냐면 이틀 연속 그 황금오름 본다고 일출 시간에 일어났더니 너무 피곤해요 지금. 제정신이 아닙니다.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쉴트호른 가는 길에 뮤렌 들리고, 쉴트호른 올라가서 식당에서 밥 먹고, 그린델벨트에 있는 홀드리오 캠핑장으로 이동할 거예요. 안 보니까 점심을 또 안 먹었어. 그리고 오는 길에 좀 장을 보려고 그랬더니 라우터브루넨에 있는 마트가 일요일에는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. 좀 시골이라 그런가? 그래서 캠핑장에 매점이 좀 조그맣게 있어갖고 거기 좀 밥으로 먹을 만한 게 뭘 있나 봤더니 또 이거밖에 없어. 라비올리 루체렌에서 먹었던 거. 이거를 먹고 자야겠습니다. 내일 일찍부터 쉴트호른 올라가고 할 거라서. 어? 뭐야?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씨. 손잡이가 안 달려있어. 어떡하지? 뭐가 없는데? 아니 요즘 세상에
집에서 오프너 가지고 캔 따는 사람이 어딨어. 이 사이로 다 꺼냈어. 3분. 오뚜기. 뭐 이렇습니다. 나름 온전한 것들도 많고. 나오면서 캔 뚜껑에 긁혀서 으스러진 것도 많고. 근데 뭐 만둣국에 만두 터져도 맛있잖아요. 스위스 메이드 제로 콜라. 아니 근데 아침에는 또 물이 안 내려오네. 폭포가 왼쪽은 그나마 좀 희미하게 내려오고. 아 신기하다. 좀 낮이 돼서 따뜻해져야 물이 녹아내리나 봐요. 여러분 저 아파요. 어제 저녁에 목이 칼칼해가지고 한국에서 사온 종합감기약을 일단 먹고 12시간 잔 것 같아요. 근데 목 칼칼한 건 어제보다 좀 낫긴 한데 컨디션이 좀 너무 별로입니다. 근데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 게, 제가 지난달에 프랑스 출장 갔을 때 그때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들은 다 걸렸을 때 이제 저랑 다른 분 이제 두 사람만 이미 코로나 걸렸었어서 그때 안 걸리고 왔거든요. 사실 그거 하나 믿고 스위스에서 막 돌아다닌 건데, 아무튼 어차피 이 동네에는 약국이 없습니다. 그래서 쉴트홀은 올라갔다가 인터라켄으로 가서 거기 약국에서 검사를 하든 자가키트를 사든 해서 해보려고요. 내가 코로나 두 번 걸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. 근데 가만 생각하면 안 아픈 것도 이상해. 군대에서 진지이동 훈련도 최장으로 해본 게 3박 4일인데 지금 몇 박을 밖에서 자는 거야. 근데 좋긴 좋아요. 좋은 만큼 그 힘든 게 따를 뿐이지.
먼저 말을 해줘. 저도 춥지 않아요. 저기 보이는 게 아이거랑 웬히. 그리고 저 구름 뒤에 가려진 게 융프라우입니다. 마을 자체가 되게 조용하고 이쁘네요. 사람들이 다 속삭이면서 얘기를 해. 저 애기 빼고. 와. 줄이 너무 긴데? 한국 정상석이었으면 이미 난리 났다 이거. 1, 2, 3 Thank you very much. Thank you. Could you actually take? Yeah. Yeah. 저스틱. 오케이. 땡큐. 네, 마을 분위기 자체가 좀 그래요. 큰 소리 내면 안 될 것 같아.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. 실트 어른이 계속 곰탕이네. 잠깐 개는 것 같더니 실트 어른이 다시 곰탕입니다. 우선 이 뮤렌에서 밥을 좀 먹으면서 계속 웹캠으로 살펴야겠어. 왜냐면 여기까진 무료인데 저 위에 올라가려면 돈 내야 되거든. 돈 내고 올라갔는데 구름만 보고 내려오면 좀 아깝잖아요. 찍어드릴까요? 어, 네, 저 아까 그 찍어주신 것처럼. 네. 죄송해요. 계속 찍어도 돼요? 아, 네네. 네네. 찍을게요. 네.
Hi, can I have the goulash soup and roasty edelweiss and Coke Zero?목 칼칼한 게 계속 안 없어져가지고 일단 인터라켄에 와서 약국 들러서 자가검진 키트 사서 검사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설마 두 번 걸리지 않겠지? 설마 6개월도 안 됐는데. 한 20분 되겠는데 한 줄이네요. 다행히 엄청 깊숙이 찔렀는데도 일단은 그냥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린 걸로 생각하고, 어차피 키트가 또 5개짜리라 매일매일 검사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홀드 리오킹 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.